대부분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을 입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데없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기초적인 파동의 원리를 이평선과 접목하여 쉽게 바로 시장에서 적응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제대로 활용만 잘 한다면 기존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수익이 더 극대화될 것이고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은 정말 쉽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편의점에 달려가셔서 ABC 초콜릿을 한 봉지 사오시. 이 스캘핑 트레이딩의 전략의 이름은 바로 ABC 전략입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 관련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은 1, 2, 3, 4, 5파와 ABC 조정 파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ABC의 조정 파동은 총 21가지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1가지의 조정 파동을 다 익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대추세를 확인하고 작은 조정 파동을 확인해서 눌림을 들어가는 방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메인 추세가 하락이라면 이런 자리가 올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메인 추세가 상승이라면 이런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조정 구간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면 첫째로 메인 추세를 몇 분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체크해야 되고, 둘째로는 조정 파동을 몇 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패턴을 익힐 때큰 추세와 작은 추세를 몇 분으로 설정할 것인지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눈대중으로 대충 맞겠지? 하면서 들어가면 100% 얼마인가 계좌는 박살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주행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서 먼저 배우고 주행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BC 패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패턴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로 상승세가 나오다가 첫 번째 저점을 만들죠. 그첫 번째 저점을 우리는 B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고점이 형성이 되면 그 지점을 우리는 C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저점을 깨면서 신저점 D가 형성이 되면 D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은 크루드오일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121선이고 청록색은 60일선이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BC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두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점을 A라고 설정한다면 두 번째 저점은 B가 될 것이고 필히 C는 A 지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 구간은 C가 될수 없습니다. 다시 신고점을 만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노란색 화살표 부분이 바로 새로운 A 지점이 되고 신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온 자리를 새로운 B로 설정하면 B로부터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진 자리를 우리는 C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가 형성이 되면서 추세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 이후에 오일은 고점까지 약 106틱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ACD와 거래량을 이용해서 ABC 패턴 겁나 쉽게 카운팅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인 추세를 확인합니다. 보통 선물 트레이딩 기준 5분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ACD의 오실레이터가 0선 아래로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되돌림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0선 아래로 빠진다면 작은 파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봉을 봅니다.
그리고 2분봉에서 B로 가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부분을 새롭게 신저점을 만드는지 확인하고 신저점 D를 만들면 매수를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B와 D를 만들면서 신저점은 만들어졌는데 MACD의 다이버전스가 나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나스닥입니다. 왼쪽 타임프레임은 5분이며 메인 추세를 나타내고 오른쪽 타임프레임은 2분이며 보조파동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추세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단기선 60일선이 중기선 120일선을 골든크로스한 상태죠. 여기서 우리는 나스닥이 메인 추세가 상승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0선 아래로 메인 추세의 오실레이터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0선 아래로 떨어지면 2분봉으로 확인 후에 새로운 신저점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2분봉의 MACD 0선 교차 이후에 다시 상승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등 뒤에 새로운 신저점 B를 깨면서 새로운 저점 D를 만들게 되면 MACD가 0선으로 다시 올라간 걸 확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MACD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차트의 저점은 낮아졌네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었지만 그 이후에 신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하락세로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고 아까 진입했던 실전 매매 영상을 끝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5분봉이 골든크로스가 된 것을 확인하고 메인 추세가 상승이므로 다시 오실레이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며 0선 아래로 떨어졌다면 이 부분이 A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드 2분봉이 신저점 두 개를 만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MACD 0선 위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저점인 B가 되며 반등이 끝나고 다시 떨어지는 지점을 만들면 그 부분은 두 번째 고점인 C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저점인 B를 깨면서 신저점 D를 만드는지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MACD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B와 D의 저점은 낮아지는 데 반해서 MACD의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저점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거래량도 줄어들므로써 가히 완벽한 ABCD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드는 소위 떡상을 보여주며 약 3시간 동안 1250달러의 수익권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나스닥을 실제 ABCD 패턴을 적용해서 매매를 한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바이 2.0 그리고 바이 1.0 해서 총 3계약 정도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왼쪽은 5분, 오른쪽은 2분입니다. 자, 요 패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떨어졌다가 조정을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ABCD 패턴을 활용을 해서 진입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쭉 당겨보면 결론적으로 1600불 정도 수익이 나서 이렇게 1200불 정도 익절을 하고 490불 정도 이렇게 익절을 해서 이렇게 총 1570불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내가 왜 맨날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털리는지 그 이유를 아셨죠? 이런 ABCD 패턴뿐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다면 선물 트레이딩은 도박이 아니라 평생 써먹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들을 배출시킨 5.21 이론 이북을 무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